안녕하세요, 여러분. 자기소개서 한창 열심히 작성하시느라고 엄청 바쁘시죠? 선생님, 지난번에 공통문항 관련해서도 핵심 사항을 전했었는데, 자율문항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승부를 볼수 있을까? 더 주의해야 될 사항은 무엇일까? 또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 학종 합격을 위한 대학별 자율문항 알아보기 지금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지금 서울대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전에도 서울대는 항상 독서를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했지? 그래서 지금 1500자 정도까지를 생각했다가 800자로 두 권을 쓰려니까 너무 힘들 거야. 근데 이게 정리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개요 단계에서도 준비해야 되고 작성도 여러 개를 조금 해놓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400자이니만큼 더욱더 단문으로 정말 불필요한 내용은 빼고 책의 줄거리를 쓴다거나 그 작가에 대한 설명을 쓴다거나까지도 우리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500자에서도 어쩔 수 없이 쓸게 없어서 그걸 썼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근데 400자는 더더욱 더 제외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항목에서도 내가 공통문항 설명에서도 충분히 했지만은 항목에서 다 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 문항에서 이미 조건들이 많이 제외됐고 분량도 제외됐기 때문에 그러면 봉사든 다른 어떤 활동이든 내가 쓰지 못해서 아까운 부분이 있을 거고 혹은 학업적으로도 더 노력한 부분이 있어서 언급을 좀 하고 싶은데 어디 넣을 만한 부분이 없다라고 한 지점들을 또 모아봐. 그럼 그런 것들은 개요 단계에서 이미 한번 추려졌겠죠? 그러한 상황들과 연결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정돈해서 한 4권에서 5권 정도까지도 후보군을 만들어서 이제 재조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제 합격 사례들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선생님하고 1대1에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어도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점이니까 조금 개요 단계의 시간을 좀 들여보는 것을 추천해요. 독서록 보시면서. 꼭 독서 얘기를 또 일로 다 몰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공통문항에서도 꼭 서울대 아니어도 다른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언급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넣을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 어필할 수 있는 구석들, 전공에서의 어떤 특성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골라보시는 그 시간이 지금 필요하다라. 어떤 부분도 항상 개요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봤을 때도 논술도 마찬가지고 자소서도 마찬가지고 면접에서도 어떤 계획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로 그냥 완성만 하려고 하면 너무 고생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대도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800자 선에서 지금 정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단문 쓰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원 동기를 묻는 대학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근데 지원 동기 부분은 공통문항에서도 이 진로에 대한 노력으로 우리가 조금 더 구체화된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연결해서 그거에 대한 상세한 서술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셔야지 거기서 썼으니까 여기 제외하고 여기 쓰려고 거기서 다 아껴놓고 하는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흐름이 너무 어색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만 좀 더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원하게 된 동기와 관련하여 본인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본인의 노력인데 이 노력한 과정이기도 하고 노력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내가 배운 점이기도 한 거야. 이거 지금 봤을 때 저는 연대만 지원해요. 성대만 지원해요. 뭐 중대만 지원해요.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선생님하고 이렇게 자율문항들을 쭉 보게 될 때는 다른 대학의 조건들도 한번 쭉 보세요. 왜냐면 내가 지원한 그 분야에 대해서 노력한 과정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써야 되지? 그러면 노력한 과정에서 배운 점? 뭘 써야 되지라고 막연하게 생각될 수가 있어. 그동안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대학들의 조건을 같이 보면서 조금 더 교집합을 찾아간다면은 내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충당하면 좋겠구나 하는 식으로 힌트를 좀 잡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쓰실 때에도 여러 대학을 같이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대는 조금 더 특이하게 추가적으로 생기부 기재 내용 중에 지원자 너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있을 건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해봐라. 억울한 점이 있냐? 아니면 여기서 더 언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 못 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공통문항에서는 자율문항에 그걸 한번 밀어넣어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경희대의 경우도 연대랑 큰 틀에서는 같아요. 준비 과정에서 배운 점. 그럼 여기서도 내가 연대를 준비하지만 경희대를 봤더니 배운 점이 있네. 단순히 과정만 요약하고 정리할 것이 아니라 그럼 너무 정형화될 수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아니면 시작점에서 배운 점들을 내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지점을 고민해 본다면 다른 지원자들하고는 조금 다른
조금 더 독특한 혹은 더 참신한 그런 답변으로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그 개요 작성 단계 그리고 초안 작성 단계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줘가지고 준비를 해준다면 대학별로 정리하는 데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입대의 경우에는 지원 동기와 향후 진로 계획인 거잖아. 근데 진로 계획에 학업 계획이 포함되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쓰려면 사실 좀 바쁠 수 있어.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도 또 인재상까지 고려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실입대만 인재상을 고려하면 되나요가 아니라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로 인재상을 조금은 고려해서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건데 그러려면 우리가 좀 많이 바쁘긴 하겠죠. 조사도 해야 되고 큰 틀에서 아 이런 것까지도 내가 생각할 때 조금 더 유리하겠구나 를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동국대가 또 의외로 힌트가 될 수 있어. 왜 의외라 그러냐면 여기 세부적으로 뭔가 설명이 나와 있어서 여기만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노력 과정이라는 거는 선택 과목 등을 통한 학업 의지, 진로 준비 구체화 과정, 진로 고민의 흔적 등을 의미한다. 그러면 그냥 노력 과정을 쓰세요라고 했을 때의 조건을 봤을 때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조금 받아들이는 지점이 다르지. 그렇다고 해서 연대를 동국대식으로 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쓰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학업 의지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경험은 무엇일까? 내가 굳이 그 과목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건데 그걸 여기 어필해도 되겠구나 등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홍대도 마찬가지고 국민대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국민대의 경우는 도전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슬슬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노력한 과정의 경우도 다른 대학들 노력한 과정의 경우도 시간 순으로 나열하듯이 그냥 정형화하듯이 쓰기보다는 내가 이 중에서 조금 더 크게 도전했던 것은 무엇일까? 도전했던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는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들어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도전이라는 키워드를 내가 더 살려볼까? 아, 내가 이 학교, 이 학과를 쓰는 데 있어서 나한테는 조금 도전인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성적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주안점을 뒀다. 더 어필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을 거야. 자기 속마음을 좀 들여다볼 시기가 조금 필요하긴 한데 그래서 그렇게 고생했던 부분 혹은 또 성취감을 느끼고 지적 희열을 느꼈던 그런 지점들을 개요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챙겨놓은 것들이 있을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시간순 나열이 되지 않게끔 도전의 의미를 두고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신선한 그런 부분일 거야. 다른 대학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야. 자, 아주대도 지원 전공을 선택한 이유와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교 재학 중에 도전한 경험. 아, 그러면은 이제 다른 대학들을 같이 볼 때도 나는 여기 관심 없어. 나는 여기 쓰는데 등등이 있을 건데 물론 거기 집중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학별 조건을 한 번씩 봐두시는 게 아, 내가 여기 쓸 때 너무 막연하게 느껴졌던 게 도전을 쓰는 게 좀 더 좋겠구나. 아, 아니면 그 과목을 선택했을 당시에 나의 어떤 마음가짐을 어필하는 것도 좋겠구나 등등을 조금 더 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포함 공개는 조금 다른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잖아.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하고 싶은 내용, 지원 동기, 재능 및 특기 등 자유롭게 기술하세요. 공통 문항에 있는 거 답하느라 답답하셨죠? 너 쓰고 싶은 거 쓰세요. 라고 해서 오히려 이게 더 고민이 될 수는 있는데 좀 더 고민이 될 수 있는 대학은 카이스트지. 자신만의 질문을 설정해서 거기에 맞는 답을 써라. 그러면 이쪽으로 조금 더 특화해서 집중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정말 나의 어떤 천재성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걸 조금 자기만의 시각에서 찾는 시간도 필요하고 아니면 저는 서울대 연대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어서 일단 그걸 만들어 두고 얘는 좀 더 편안하게 가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지원 동기 관련한 다른 방향으로 얘기해도 되지 공통문항에 있는 다른 요소를 가지고 와서 조금 활용하는 것도 가능은 하겠죠. 나중에 이제 일단은 이 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겠지만은 시간이 쫓기다 보면 공통문항을 좀 어떻게 활용해보자 하는 식으로 가게 될 수도 있어. 그렇다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일단은 좀 다양하게 시도해보는 노력이 필요한 대학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보시고 뭐 유니스트든 디지스트든 여러분들 지원하는 대학에서 다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챙기셔야 하는 것들은 자율문항에서 800자 선에서 정리하게 된다. 공통문항과 마찬가지로 분량이 전체적으로 줄었다라는 거니까 서울대부터 쭉 한번 조건을 보시면서 여기는 독서 쓰지만 여기는 아니니까 괜찮겠지가 아니야. 이 독서 경험도 하나의 노력한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는 경계를 두고 하지 말고 일단 초안 작성 단계까지는 내가
내가 큰 틀에서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겠구나, 전공 관련해서 하는 것들을 틀을 잡아보시는 게 길게 봐서 조금 더 시간과 체력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선생님하고 이제 공통문항부터 자율문항까지 한번 훑었는데 그전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씩 보시면서 대학별 인재상은 무엇일까? 공통문항에서 내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그럼 생기부 점검 단계에서 나는 뭘 봐야 할까? 등등을 그전 목차들 보시면서 그런 것도 챙겨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 1대1 첨삭에서 선생님하고 다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한 명이니까 일단은 전해드릴 수 있는 사항은 다 전해드리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도 개인적인 어떤 탐구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나중에 서로 더 크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일들만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